역사랑 현재 거울이라고 뭐 우리 시기도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. 송진아 작가님은 작품의 주제를 힘으로 잡았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그 잘못된 힘의 시대가 청년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렇게 주제를 저희 잡았습니다.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실 구체적인 사건 뭐 이건 물론 다르겠죠. 뭐 그때는 좀 더 정치적이고 뭐 그랬다면 지금은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청년들이 힘들어하죠.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시대와 부딪혀서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입고 쓰러지고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너무나 거칠어가지고 청년들을 배려해주지 않고 뭐랄까 어떤 잘못된 힘의 싸움들을 하느라고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도 보시면은 충분히 공감할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도 또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배경으로 시대가 그렇다고 이런 구성으로 가고 있거든요. 또 뭐 더불어 이 작품을 넘어서도 개인적인 주제로 제가 학교에 있기도 하는데 요새 학생들을 보면 청년들은 너무 안쓰러워요.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요. 자, 여러분의 선배들도 이렇게 힘들게 시대와 싸워왔다. 누군가는 쓰러졌지만 누군가는 또 싸웠고 누군가는 결국 살아남아서 세상을 조금은 바꿨다.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떨까 하는 제안으로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. 드라마는 드라마고 뮤지컬입니다. 너무 뭐 뻔한 말 같지만은 많은 의미가 있겠죠. 물론 대사부터 말씀드리면 좀 넣어보기도 했었습니다. 중간에 뭐 저희들이 한 8월이었나 워크샵을 해봤는데 그 대사를 이었어요. 보여드렸 이렇게 하면 너를 가질 거라 생각했어. 비슷했나요? 그런데 그 대사를 읽자마자 뭐 같이 참여했던 배우뿐만 아니라 참가했던 스태프들 관계자들이 다 갑자기 빵 터졌어요. 갑자기 왜 뭐 현입이라고 그러죠? 이게 넣으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많이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요. 특히 노래에서는 뭐 거의 많이 뺐고요. 그러나 저희 그 굉장히 송진아 작가의 감성적인 대사들이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. 그런 거는 좀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드라마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캐릭터로 예를 들면 태수가 예를 들면 그 좀 우직하고 그냥 말수가 많지 않은 편이고 표현이 단순하잖아요. 근데 그 캐릭터를 유지하면은 노래를 하면 가사가 심심하겠죠. 네. 제희도 역시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훨씬 무대는 특히 뮤지컬 무대는 감성을 더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는 태수나 제희 같은 경우는 좀 더 감성적이고 소프트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.